저는 성균관대학교 22학번 김세준이라고 합니다. 수험 생활에 막 빠진 9월달쯤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췌장염으로 그 중환자실로 가셨고 의사 선생님들 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불안하고 손이 떨려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셔서 삶의 의지를 이어가시고 계신데 나도 이렇게 원망만 하고 절망만 하면 안 되겠다. 그래서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 후에 공부를 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. EBSI의 단추라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서 시험지 만들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문제 유형들, 또 문제 원하는 목차들, 난이도 등을 설정을 해서 원하는 유형들을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물리학 1에서 도움을 많이 얻었었어요. 아무리 좋은 성적 결과가 나오더라도 노력하지 않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했으면 만족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했습니다. 이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